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정말 오랜만에 그리스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 이거 얼마만이지? 거의 뭐 석 달 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첫 비디오로 스닉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아, 진짜 오랜만에 또다시 스닉의 얼마 전에 업로드된 밀리언 네일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기대를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처음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도전과도 같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힙합 뮤직비디오를 본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조금은 이제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저가 제가 굉장히 낯선 존재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봐주셔가지고 놀랐어요. 그리고 좀 시간은 지났지만 꾸준하게 댓글도 달리면서 여러분들의 또 좋은 반응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였죠. 이 밀리언 네일가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하고 이제 가사를 또 해석을 해봤는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는 이제 밀리언 네일이고 당신들이 날 믿지 못했지만 난 드디어 이제 등환장자가 되었고 오늘 밤에 자기와 함께 파티를 즐기자 핫한 모델들과 함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이스가 굉장히 빛이 나고 있다. 역시나 전형적인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드립들을 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워낙 뭐 힙합의 본고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유럽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요즘 더 그렇습니다. 유럽 거의 전역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멋있는 래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 일단 한번 보죠. 스닉의 밀리언 네일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집에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인다. 버버리에 디올에 난리네요. 되게 목소리가 시크하면서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섹시한 모델들과 모델들이 등장하는 느낌의 곡에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런 리듬을 보통 뭐 배드번이나 제이발빈 같은 이제 남미 쪽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하던 리듬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또 그쪽 사운드들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되게 이런 비트의 진행이 저는 낯설지가 않고 되게 즐겁네요. 화려한 드립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비디오에 요즘에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 뱀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참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뱀들이 굉장히 난폭한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또 뱀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손을 타다 보니까 저렇게 좀 무섭게 생긴 뱀도 굉장히 또 순하더라고요. 코브라까지 있어. 약간 그 코브라와 마주 보면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씬은 이 비디오에서 제 간지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오히려 막 여자들이 나오는
이런 란제리를 차림으로 여자들이 퍼포먼스 하는 것보다 이 장면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이런 모델들의 이런 섹시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 아마 밀리언네일이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래퍼들의 어떤 톤 중에서 가장 부드럽게, 부드러우면서 고급스럽게 뱉는 것 같아. 되게 독특하네요. 아, 폭죽 터지는 거 장면도 되게 멋있다. 확 터지면서 뭔가 래퍼의 어떤 화려한 파티 라이프를 표현하는 듯한. 아까 뒤에 자켓에 탑보이라고 적혀있는 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탑보이가 이 스닉의 앨범명 아닌가요? 이 지구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진짜 핫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남미 아티스트들 통해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죠. 사실 요즘에는 래퍼들이 막 랩만 내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랩보다는 노래로서 표현하는 또 래퍼들이 또 정말 많아졌지 않습니까? 아 근데 목소리가 노래를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야.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 드니까 듣기에도 와 이거는 딱 샴페인 한잔 마시면서 즐길 각이다.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있죠. 너무 좋은데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